어? 어디요? 어디요? 어? 뭐야? 있어! 무슨 말이지? 어머, 진짜 고양이가 있어요. 에어컨 옆에 놓인 사료를 허겁지겁 먹는 요 작은 고양이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맨 레이잖아요. 사료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곤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끼웃끼웃. 아이고 귀여워. 그리고는 어딜 가나 했더니 에이그 현관으로 직행. 아 진짜 말랐다. 어머, 너 설마 거기에다가 맞네, 우리가 본 거. 아침에 발견한 그 흔적이 바로 요거였네요. 속 편히 배도 비웠겠다. 다음 코스는 놀이방인가? 아유, 한창 호기심 가득할 나이죠. 각가지 장난감과 놀거리가 가득한 방에서 신나게 공놀이를 즐기던 레이의 눈에 새로 포착된 장난감은? 아, 이뻐. 바로 포대기입니다. 포대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 몸집보다 큰 포대기를 끌고는 이야, 거실까지 진출해 주시고. 어휴, 근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등장하자 혼비백산 줄행랑을 치는 녀석. 와, 진짜 빠르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네. 사람 손길이 안 익숙한. 아, 그 잠깐, 지금 얘 지금 에어컨 안으로 들어간 거 맞죠? 이러니까 못 찾지. 이러니까 못 찾지. 아휴,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에어컨 안에 숨어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나저나 저 안엔 또 대체 그래요? 어떻게 들어간 거죠? 소리도 안 나고요. 근데 에어컨 거기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어? 여기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있어요? 네. 이게 물 배수랑 네. 실외기랑 연결된 쪽에 좀 구멍이 좀 있는데요. 네? 어디요? 어? 아, 여기 있네, 구멍이. 오, 에어컨 배수관과 연결된 구멍이네요, 이게. 헌데 녀석이 암만 덩치가 작아도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죠. 이에 특수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녀석이 진짜 저 안에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 사이로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넣자 오늘 깜짝이야. 안녕. 놀랐어. 와 진짜. 와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진짜 그 말 딱 맞네요. 여기 딱 이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이제 레이의 은신처도 알아냈겠다. 모두를 마음 졸이게 했던 숨바꼭질을 끝내야겠죠. 조심스럽게 에어컨 나사를 풀자. 어이구 드디어 아이고, 녀석이 아이고. 보이네요.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와 여기 어떻게 여기. 아유 제 말이요. 아니 근데 레이가 또 자기의 존재가 발각된 게 몹시 당황스러운지 자꾸 이렇게 뒤로 들어가려고 그러네. 나올 수 있겠어? 같이 살아야지 거기서 뭐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레이 윤석 잔뜩 나를 세운 채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휴 어렵사리 녀석을 찾고도 만질 수조차 없으니원. 어휴 전기선 끊어지겠다. 갈라보고 위험하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게 아이고. 저렇다 감전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조심스럽게 녀석을 밖으로 유인하자.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됐어요. 어? 아이고 애기야. 어머 세상에 어떡해. 드디어 검거 성공입니다. 윤석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아우 이뻐. 너무 큰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컸어요? 네 갑자기. 그러게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머나 어떻게 몸부림치는 녀석을 그만 놓치고 말았네요. 아이고, 또 다시.